쇼핫TV. 저쪽 보이는 곳이 코지코브 호텔입니다. 좀 호텔 이름이 어렵네요. 그쪽 그 뒤편 쪽으로 바로 바닷가 쪽에서 노지 캠핑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제 이곳은 대부분 이제 캠핑카나 카라반 차박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올라오시는 곳은 횡단보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고요. 이쪽에 만약에 자리가 없으시면은 코지부 호텔 바로 뒤쪽 이쪽에도 지금 저분 차박을 하고 계시는데 이쪽으로 피칭을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캠핑카 카라반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노지에서 이렇게 피칭들을 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바닷가 쪽으로는 이제 텐트들을 많이 치십니다. 아, 이 캠핑카는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확장형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자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도 이곳에 이렇게 피칭을 했고요. 저쪽 화장실, 샤워실 있는 데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차박이나 이렇게 캠핑카 이렇게 피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건 이제 지자체에서 이번에 이제 만들었는데 사이트를 야영장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무료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7월부터 이제 돈을 받는다는데 아직 요금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사이트를 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무료였습니다. 바로 여기가 바닷가입니다. 아, 지금은 이제 바닷물이 많이 들어왔네요. 여기가 변산 해수욕장입니다. 바닷물이 나가면은 이제 동죽들 많이 해루질을 이쪽 바닷가에서 이제 많이 하십니다. 이곳이 이제 A 화장실. 여기가 이제 발 씻을 수 있는 세족장.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까지도 이런 다 그 소나무 밑에서 다 무료로 피칭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7월부터는 이제 요금을 받는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곳 A 화장실 건너편 쪽으로 이렇게 회센터가 있습니다. 변산 수산물 회센터가 있는데 회센터 옆쪽으로도 그 주차장에서 차박이나 캠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해너미마트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게 있으면 여기서 또 물건을 구입하셔도 될 듯 하고요. 우측으로 보면은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저쪽에서도 캠핑카 카라반들 많은 분들이 피칭을 하고 계시네요. 그쪽으로 한번 가서 장소를 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무료 주차장입니다. 이곳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캠핑을 하고 계시네요. 아직까지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 바닷가 쪽으로 오셔가지고 자리가 없으시면은 이쪽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대부분 이곳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카라반, 캠핑카, 차박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네요. 여기도 상당히 넓은데요. 여기도 무료로 노지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이쪽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제가 저번에 이렇게 왔을 때 보니까 이 카라반 좀 장박하시는 분들이, 알박기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쪽 카라반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이분도 알박기로 지금 갖다 놓으신 것 같고, 요 카라반도 지금 알박기로 갖다 놓은 것 같으네요. 이렇게 하면은 좀 안 좋은데, 아무튼 이제 바닷가 쪽으로 장소가 없으면은 이곳 저기 보이죠? 호텔 코지코브 호텔 옆쪽으로 이게 무료 주차장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캠핑을 즐기셔도 됩니다. 이곳은 이제 무료 주차장입니다. 아직은 변산 해수욕장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대지가 많이 있으니까 자리가 없어도 잘 둘러보면은 노지 캠핑할 수 있는 공간들은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변산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캠핑을 하시고 여기에서 한 4, 5km 정도만 가면 하섬이라는 곳, 물이 빠지게 되면 바닷물이 갈라지는데 그곳에서 해루질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셔서 해루질을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저희도 어제 바닷물이 빠졌을 때 가서 거기에서 바지락, 홍합 이렇게 해루질을 많이 해가지고 끓여 먹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저쪽 주차장에서 무료로 캠핑을 할 수가 있고요. 이곳 휠센터 또 앞쪽으로 송포항이라고 있는데 바로 여기가 송포항입니다. 바로 송포항 쪽에서도 노지 캠핑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쪽 나무 그늘 밑에서 그동안 이제 무료로 노지 캠핑을 할 수가 있는데 7월부터 이제 유료로 지자체에서 이제 야영장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세요. 7월부터는 이제 요금을 징수를 한다는데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면은 아마 요금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이제 송포항인데 여기서도 차박들을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쪽에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지금 바닷물이 많이 들어왔네요. 여기가 바로 변산 해수욕장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요금은 많이 저렴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요금표가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나오질 않아가지고 금액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 조가TV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